춘천만 정원박람회가 개장 149일 만에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8만 순천시 인구의 20배가 넘는 사람들이 박람회장을 찾은 셈인데 흥행의 비결 정치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개장 150일을 하루 앞두고 관람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00만 번째 주인공은 호주에서 온 폴 안도노브 씨로 국제행사다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긴 장마와 폭염으로 주춤할 줄 알았던 관람객의 발길은 무더운 여름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23일 500만 명 돌파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여름 흥행의 성공 비결은 콘텐츠 강화였습니다. 시크릿 가든 빙하 정원과 개울길 등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운 여름이라도 가시다가 이렇게 벤치 앉으시면 바람도 많이 부니까 잘 구경하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시작 전부터 계절별로 동선을 연구했고 노작가라 불리며 지금도 매일 박람회장을 돌며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세심하면서도 열정을 보였던 노 시장은 박람회 성공의 모든 공을 시민과 직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결국은 지혜로운 공무원들이고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남은 정원박람회. 가을에 또 어떤 모습으로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